여러분 안녕. 오늘 백화점 톤업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에서 스테틴템까지 오늘 다 가지고 왔어요. 선크림, 토너 크림, 베이스. 아 그냥 다 모르겠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출발. 확실한 톤업 라인입니다. 톤업 하나는 내가 짱이야. 화잘먹 톤업입니다. 내추럴 베이스로 유명한 톤업입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한발된 신상입니다. 나스 라이트 리플레이팅 톤업 베일이에요. SPF가 27 PA 높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리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질감이 발림성이 너무 좋았어요. 미세하게 펄감이 보여요. 확실하게 톤업이 맑게 쫙 올라옵니다. 하나의 얇은 코팅막을 싹 씌운 것처럼. 이름하여 베일이잖아요. 처음에 바를 땐 촉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팅이 쫙 되면서 픽싱이 쫙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가 아닌데 매끈하게 감싸주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너무 보송하더라고요. 좀 매트해 보이긴 해요 지금. 베이스류들이 보송하면 어떤 파데든 찰떡같이 먹는다라는 느낌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류들이 촉촉한 편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 정말 용감하게 띡하다. 오늘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봤어요. 아, 오늘 나세요? 톤업은 확실히 됩니다. 근데 파운데이션이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스에서는 얘기하죠. 이거 쓰고 나스 파운데이션 쓰면 찰떡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다. 20, 30대 지성 피부를 갖고 계시다면 보송하게 마무리감이 되다 보니까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근데 저처럼 40대 이상의 주름이 좀 있는 피부에, 기름기가 좀 빠져나가는 피부에는 주름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비춥니다.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라이트한 거. 정말 무게감이 얇은 느낌. 그거 하나 좋았다. 다음 제품은 클레드 뽀보떼의 브라이트닝 인앤서 베일이에요. SPF 38에 PA 3풀입니다. 사실은 이 클레드뽀의 제품 중에서 톤업 제품으로 더 유명한 건 크림 타입으로 된 튜브가 있어요. 그게 더 유명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맑게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점점점 얇아지고 있잖아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제품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죠? 그 시세이도 파란 자차, 아네싸 같은 느낌으로 흔들어서 쓰는 제품. 플로이드 선크림 느낌. 딩동댕. 그 느낌을 상상하시면 되고 플로이드처럼 나오죠. 정말 그 시세이도 파란 자차, 아네싸 같은 발림성. 발림성 좋죠? 너무 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발라도 정말 확실한 토너. 톤업! 빡! 약간 얘 파랑기도 있는데 살짝? 그쵸. 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펄인데 이 펄은 58펄이에요. 푸른빛도 돌면서 핑크빛도 돌면서 사방팔방 콱! 톤업이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기름지기 때문에 탈크 성분을 또 마지막에 넣거든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하지만 주름 끼임이라든지 모공 끼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이 너무 중요해요. 밝히고 싶은 부분에 하이라이터처럼 쓰기가 좋은 제품. 진짜 코갤만큼 발라야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파데랑 궁합이 얘를 올리고 파데를 올리면 또 엄청 두꺼워지는 느낌이에요. 화장이. 너무 존재감이 뚜렷하니까 아 이런 질감에 이런 광에 이런 텍스처로 나는 이 파운데이션 선택했어 했는데 파운데이션은 다 없어지고 얘만 그냥 이러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단독으로 쓰는 게 더 나은 제품. 이런 제품들은 17호나 19호 진짜 밝은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한 걸로 톤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펄감이 있기 때문에 2차 클렌징 필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펄감 있는 베이스류를 바를 때 2차 클렌징 뭘로 해야 되나요? 저는 클렌징 밀크로 1차를 세안하고 2차로 폼 클렌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조합이 가장 클렌징이 잘 됩니다. 한마디로 한 줄평을 하자면 화려한 광 톤업. 17호 피부 추천. 화잘먹의 대명사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입니다. SPF 30에 PA 3풀입니다. 톤업 겸 베이스 겸 선크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제품. 프라이머까지 한 번에. 컬러가 퍼플. 얘 그거 생각난다. 코렉터. 그때 소개해주신 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렉터 제품이거든요. 이런 게 다크닝이나 노란기를 잘 정리정돈 해줘요. 진짜 제형. 제형 진짜 미쳤지 않아요? 이 느낌 물처럼 쫙 퍼지면서 유분기도 있지만 수분감이 느껴지는. 조씨는 정말 조씨네야. 얘는 감쪽같이 밝아진다. 누런기나 다크닝을 잡아주다 보니까 피부가 매끈해 보이면서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펄이 엄청나요 이 제품도. 펄감 보세요. 펄감 작디 작아서 쪼개고 쪼개고 채를 쳐가지고 곱게 쫙
뿌려놨어. 한국 사람들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원래 이 제품이 세 가지 컬러가 있다가 단종이 되고 얘 하나 딱 살아남았죠. 마무리감이 각질을 쫙 눌러주면서 쫀득하게 딱 붙어요. 단독을 썼을 때는 약간 긴가민가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 쿠션이든 파데든 어떤 걸 올리더라도 찰떡같이 촥 하고 붙어요. 이거지 이거지. 프라이머라고 해서 모공을 완전히 막아주거나 메워주거나 하진 않는데 막 매끈해지면서 실키하게 쫙 마무리가 되는데, 나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올 때 낯빛이 흑빛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쓰시면 유지력도 좋아집니다. 속광이 맑게 너무 예쁘게 유지가 돼요. 지성 피부에는 이 광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유분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쫀득한 광이 나다 보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 빠진 게 보인다고요. 누런기 다크닝을 정돈하는 화잘먹 토너.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부족하긴 해. 어떤 파데랑 다 해도 다 찰떡같이 먹어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그러니까 얘 하나 남은 거야 지금. 화잘먹의 두 번째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 스텝 1 UV 프로텍터 SPF 50+의 PA3+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베이스인 줄 알고 여태까지 썼거든요. 한번 소개해야겠다. 봤는데 프로텍터야. UV 프로텍터. 얘는 선크림이었다. 1년 전에 리뉴얼이 된 제품입니다. 다 신상이구나. 발림도 좋죠. 아, 딱 봐도 화장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딱 들지 않아요? 미세한 펄감이 있어요. 균일하게 피부를 결을 정돈해줍니다. 결하고 광이 참 예쁜 제품이에요. 유분기도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있는 편이고 촉촉하기도 촉촉합니다. 분명히 선크림인데 프라이머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화잘먹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지? 균일하게 파데가 너무 잘 발려요. 손이 나는 곰손이다, 나 뭐 섞어 쓰기도 귀찮고 톤업이고 난 다 그냥 하나로 퉁치고 싶어 하신다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차 기능도 꽤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성격이 좋은 제형이에요. 수분크림에 섞어도 되고 프라이머에 섞어도 되고 파데랑 섞어도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걸 얹어도 잘 먹어요. 이게 가격이 5만원대라서 합리적인 편이지만 이거는 1+1 할 때 꼭 쟁여두세요. 언젠간 쓰는 제품. 제가 이거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결과 광을 잘 잡아주는 화잘먹 치트키. 톤 정리가 조금 아쉽다 하신다면 이런 코렉터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빠져있거든요. 예전에는 코렉터를 왜 써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다크닝이 있어요. 피부에 변색 그런 게 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파데를 쓰더라도 그 질감, 그 광, 그 빛, 그 커버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써주고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섞어서 쓰세요.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써보니까 이거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파란 애가 있는데 파란 애 쓰면 되잖아요. 얘는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하이라이터로만 또 쓸 수 있고 하잖아요. 다 용도가 달라요. 내추럴 베이스의 신상이고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신상. 9월 와우. 1일 출시. 패키지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겔랑의 파리르 골드 스킨 더블 베일 프라이머입니다. SPF 50+의 PA3+. 가격도 제일 비싸요. 119,000원. 아, 제형 너무 좋은데요? 향 너무 좋은데요? 겔랑이 원래 향수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을 진짜 잘 뽑습니다. 아, 제형 너무 좋다 진짜. 스킨케어 하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유분기도 있는 데다가 너무 가볍게 발려요. 와, 무겁지 않은 이런 제형을 너무 잘 로션. 부티난다 이런 느낌으로 쫙 마무리가 되거든요. 펄감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보석이 막 빠져서 이 안에 있는 느낌? 마무리감도 화장이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분크림도 되면서 선 차단도 되면서 프라이머 기능도 어느 정도 해주는 제품?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외출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화장 발랐으니까 이제 화장해볼까? 말라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제형이 선 자차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마르면서 약간 때처럼 물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프라이머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파운데이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제형이었는데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가격 대비해서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제품. 근데 저 같은 후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발림성도 좋고 향도 좋았으나 바르기 금방 마르더라고요. 촉촉한 발림성에 금방 수분기가 날아가고 매트해져서 뭉치지 말라고 펴바르느라 애썼어요. 숱한 명품 화장품, 비건, 한국코마 제품, 뉴스킨 뭐 많이 써봤지만 처음 보는 텍스처라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가 진짜다. 밀리지 않게 바르려면 바르고 나서 바로 파운데이션 얹으면 돼요. 그리고 얘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
나중에 또 각질이 살짝 부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르는 거는 확실해요.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이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스킨케어링 잘 된 느낌, 부유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1시간 만족. 뭐야? 1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파드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내추럴 톤업 보비 브라운 인텐시브 세럼 레디언스 프라이머입니다. SPF 25의 PA2 풀. 이 제품도 참 오래된 스테디셀러 제품. 아, 이거 파운데이션 했었죠? 네, 이 라인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파운데이션은 정말 정말 링크 걸어놓을게요, 여러분.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명작. 근데 이 제품이 꽤 판매가 잘 되고 하길래 갖고 와봤어요. 색감이 예쁜 상아색이에요. 발림성 좋네요. 그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제품 아니에요? 그거는 파데, 이거는 톤업 겸 프라이머 겸 쓸 수 있는 제품, 베이스용이죠. 되게 자연스럽죠?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냄새가 동충한추 인삼 냄새 나요. 근데 실제로 동충한추 인삼 들어가요. 옛날에 인삼껌 막 좋아했거든요. 좀 인내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았다. 완벽하게 뭔가 톤업을 시켜준다기보다 결점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이 드는, 촉촉하다라기보다 건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감이 보송해지는데 광이 이 친구보단 많이 남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매트했다면 이 친구는 겉보속촉 같은 느낌? 물론 건성 같은 경우는 기초를 탄탄히 하고 쓰셔야 됩니다. 색은 진짜 제일 예쁘네요. 자연스럽게 예쁘죠. 우리나라 피부에도 잘 맞고. 하지만 또 밝은 피부에는 톤업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 오늘 썼던 제품들 중에 밀착력이 가장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착 붙는 느낌, 피팅력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수부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겉보속촉, 겉에는 약간 보소한 것 같은 근데 안에는 그래도 약간 부들부들함이 남아있는 느낌?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아주는 건 확실하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지성 수부지 추천 밀착 토너. 프라이머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공 프라이머를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애들 중에서도 비싼 애, 샹테카이 저스트 스킨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SPF 15를 받긴 했는데요, 그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인증 중. 우리나라는 좀 까다롭잖아요. 이 제품도 새롭게 다시 리뉴얼이 됐습니다. 좀 차분하게 나온 편이라서 원래 쓰시던 컬러에서 한 톤 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아우라 컬러도 썼었는데 요거는 더 밝은 오팔린 컬러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쉐이드가 많은 편이라서 남성분들 선택하시기에도 괜찮은 제품. 가장 밝은 컬러인데 이 정도. 차분하죠? 가장 붉은기가 많이 돕니다. 얘는 톤업 크림인 것 같기도 하고 베이스 같기도 하고 얇은 파데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영역에도 없는 새로운 아이. 잘 되는데요? 잘 되죠. 그리고 뭐랄까, 진짜 저스 스킨. 와우. 내 피부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광도 없고 유분감도 많지 않아요. 조미료 싹 빼고 본 재료로 뭔가 다 승부하는 느낌? 뭐 성분이 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다른 제품 대비해서 피부가 진짜 편안했어요. 내가 뭔가 발랐나 싶을 정도로. 톤으로 막 발라도 너무 균일하게 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공까지 매끈하게 균일해져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다. 근데 저는 샹테카이가 항상 아쉬운 게 자외선 차단지수가 늘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더 껴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컬러가 자연스럽긴 한데 내 피부에 예쁘게 먹는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진짜 내 피부인데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까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말고는 제형감이나 그런 것들이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구축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한 줄 평. 모공 있는 피부도 추천해드리는 내 피부 같은 톤업 저스트 스킨. 정리해볼게요. 나스는 맑은 진주빛 톤업이에요. 클레드뽀는 오팔 펄이 화려한 톤업이에요. 그리고 알마니는 보랏빛에 다크닝이나 노란기를 잡는 톤업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는 결과 광을 잡아주는 톤업이에요. 겔랑은 자연스러운 스킨케어링 잘한 느낌의 톤업이에요. 바비브론은 밀착감이 좋으면서 상아빛의 톤업이에요. 샹테카이는 정말 내 피부 같은 저스트 스킨 톤업이에요. 진짜 색깔 다 다르네요. 다 다르죠. 확실한 톤업 원해요? 글래드뽀 쓰세요. 화장이 찰떡같이 잘 먹길 원해요? 알마니 쓰세요. 하나로 톤업이 되면서 내추럴하게 외출하길 원해요? 샹테카이 쓰세요. 그
그리하여 명품 톤업도 싹 한번 훑어보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댓글은 뷰티 커뮤니티가 되고 있습니다. 꿀팁도 전수해주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 누르셨나요? 돈은 제가 쓸 테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